자, 예, 우리 교재 282페이지 한편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물권법 강론 중에서 기본적인 물권이 본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죠. 예, 그래서 물권법 강론은 우리 강의 노트는 7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예,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러한 지배 상태를 권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점유권요. 이 점유권은 권리의 내용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지배 상태를 그냥 권리로 인정해 줬다.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해요. 권리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등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풀려놓고 갔어요. 근데 수험생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시계를 주셨습니다. 민법 선생님, 시계 놔두고 갔네.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차고 다닙니다. 그 차고 다니는 동안 여러분은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기간 중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 물건 네 거냐? 아니다. 네거 아니면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도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용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지만 내가 먼저 사실상 지배했기 때문에 누군가 달라 그러면 그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지배할 권리, 그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거, 그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 상태인데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실력 행사하는 경우죠. 직접 실력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실력 행사를 하진 않고 있지만 관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라고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도 점유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점유에 관념하다 이런 거예요.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유에 관념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점유 보조 관계예요. 점유 보조 관계, 그다음에 간접 점유 관계예요. 점유 매개관계라고도 얘기하고요. 간접 점유 관계다. 그다음에 상속인의 점유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점유 보조 관계는요.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지시 내지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고 을은 그 지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딸은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할까? 순종은 좀 그렇고 지시 명령에 의하니까 복종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목적물을 현장에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겠지만 을은 자기 자의에 따라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갑을 점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하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허용하지 않는다, 할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무조건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냥 불쌍한 알바생 점원이에요. 점원인데 점원이 가게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건 가지고 도망가면은 그때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점원이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는 합니다. 누군가 물건 가지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뺏어온다라고는 이거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보조자는 그거 할수 있다? 없다요. 점유보조자는 이거 할수 있니? 없다. 점유보조자에겐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된다.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냐? 아니냐? 아니다. 점유보조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요. 자력구제만 한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간접점유자는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걸 간접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사이에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임대차가 있었다. 아니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갑의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현장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직접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 그리고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접 점유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임대차 가지고 얘기 들면 임대인,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고 이건 임차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접 점유가 좋습니까? 간접 점유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착각을 해서 예, 직접 점유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가 훨씬 더 좋은 거고 간접 점유자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수준 떨어지게 해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가능하다요. 이거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니? 할 수 있고 이거 허용됩니다? 한다. 뭐가 됐든 다 허용이 되는데 딱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자력구제예요. 자력구제는 직접 점유자나 점유 보조자가 하는 것이지 간접 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땀은 안 흘립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침탈이 됐다 그럼 이 사람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때 나에게 직접 내놔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줘라? 왜? 을에게 돌려줘라 라고 했다가 을이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돌려받기를 거부한다 그럼 그때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해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점유가 침탈됐는지 여부는 전부 현장에서 직접 목적물을 운영하는 자, 직접 몸으로 실력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도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거나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나 또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된 거예요. 얘가 스스로 목적물을 횡령해서 제3자에게 줬다. 얘가 스스로 목적물을 인도했다. 이건 점유 침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갑의 점유도 침탈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점유의 침탈 여부는 현장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고요. 상속인의 점유죠. 상속인의 점유는요. 예를 들어서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해버렸답니다. 그럼 그 모든 권리는 다 을에게 승계가 돼요. 점유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가 됩니다. 이때 을이 갑이 자기 아버지인데 사망했는지 모른다. 갑은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점유권은 승계되는 거예요. 을이 자기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하물며 을이 갑이 자기 아버지인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점유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호로 자식도 완전 호로도 승계받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82페이지 보면은 점유권과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거기에 의 사회적 작용 연영 뭐 포세시오 뭐 개별의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포세시오 개별의 이건 뭐 이 객관식 문제에서 나올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 거 괜히 말만 어렵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면 점유권의 의 283페이지에 192조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즉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 사실상 지배 상태가 있어야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돌려 받았을 때는 다시 또 사실상 지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다. 그거 이상도 아닙니다. 2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점유의 개념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실상 지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한 표준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적 관념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를 하는 자는 점유 설정 의사, 내가 점유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점유 보조자는요. 갑이 지시하는 대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목적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점유 설정 의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점유의 관념화. 그래서 점유는 사실상 지배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지배 상태는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는 것만 사실상 지배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5조에 보니까 점유 보조장 보조자 이렇게 나오는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지시하는 사람만 점유자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의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의 그냥 넘기시고 넘겨보십니다. 점유 보조자의 성립 요건으로 바로 가시면요.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 그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누구란 얘기죠? 을이란 얘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타인, 갑을 위해서 지배하고 있고, 그 내부 관계는 어떻게?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된다. 지시, 명령 내지는 복종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점유보조 관계예요. 그래서 거기 점유보조 관계 두 번째 줄 보면, 점유보조 관계는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명령, 복종, 종속 관계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보조 관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데, 예,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 부부 사이에도 점유보조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상 주거와 가사상 물건에 대해서는 서로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 그런데 부부 공동점유라면 몰라도 처가 부의 점유보조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법인의 기관 뭐 그런데 그런 정도, 부부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부는 서로 간에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가사상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공동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효과로 갑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보조자, 얘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데 뭐만 된다고요? 자력구제권. 점유보조자는 무조건 안 된다, 틀렸다, 허용할 수 없다. 이것만 그냥 골라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접점유 볼게요.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뒤에 가면 임대차까지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하여금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간접점유인데, 이 사람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직접점유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그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목적물 회수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의 형태는 임대인의 점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그래, 특정인이 직접 점유해야 된다. 이게 점유 매개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둘 사이에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하는 건 일정한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무슨 뭐 반환 청구권 이런 거 말고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로마자 3번이죠. 로마자 3번에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을이 병에게 전대차 했답니다. 이렇게 전대차 한 경우에도 점유 매개 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대차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예, 점유 매개 관계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 관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대차가 갑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였대요. 이 경우에도 점유 매개 관계는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한 법률 관계일 필요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혹시 깡패 두목이고 깡패 행동대원들이래요. 깡패 두목이 지시해서 행동대원들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이 관계는 적법한 내부 관계는 아니잖아요. 장려할 만한 관계는 아니죠. 그래도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점유 보조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간접점유의 효력이 288페이지 밑에 그 양쪽 가로 3번에 나오죠.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점유권의 모든 효력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점유보호청구권이에요.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점유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가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에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좀 중요하고요. 자력구제권,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예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점유는요, 그냥 우리 그냥 한꺼번에 완전 호로도 승계받는다. 완전 호로 오케이 이렇게 그냥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그 아들이나 딸은 무조건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권리가 점유권이다 라고 하면 점유권도 그대로 승계한다 라고 하는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으로도 승계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요, 점유의 종류가 이제 점유의 태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어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사, 이걸 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제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 점유를 어떻게 취득했을까? 앞에 계신 우리 제 수험생에게 빌려와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비록 점유해서 사용수익하지만 빌려와서 하는 점유인데, 빌리는 그 행위를 보란 얘기예요. 빌리는 그 행위는 왜 했을까?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빌리지 않고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 빌려왔겠죠. 그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내 의사는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건데, 혹시 내가 이걸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 매매를 통해서 매수하면서 점유했으면 매수할 때 그 매수하는 사람의 의사는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계약 체결했을 거 아니냐. 그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의 원인이 됐던 그 행위의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그래서 거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의 첫 번째 줄,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매수인과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자, 도둑이요. 매수인은 왜 매수하는 행위를 했을까?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하는 행위를 했겠죠. 도둑놈은 왜 물건을 점유하기 시작했을까요? 도둑질을 왜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려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의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매수인과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수익하다가 돌려주려고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쳐진 게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속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취득의 원인이 됐던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요. 자주점유의 추정인데 점유자는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주점유자인지 타주점유자인지 잘 모를 때는 자주점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이 물건을 제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저는 점유자로 추정을 받아요. 점유자로 추정을 받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소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 추정까지 이렇게 봤고요. 거기에 뭐 자주점유인 것, 자주점유를 몇 가지 보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291페이지에 나오죠.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기 매수, 매수인의 점유는 언제나 자주점유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자주점유입니다. 언제나 자주점유입니다. 그래서 매수, 이게 자주점유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다음 판례도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랬잖아요. 이때 그 매수했으니까 매매했죠. 그건 자주점유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래 원래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점유가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한 방에 끝내겠다고 입증하려고 시도는 했대요. 근데 입증이 안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입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매매와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라고 볼 수 없다. 그 판례는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점유 성질상 타주 점유인 것은 그래요. 타주 점유인 것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매매하지도 않았다. 내가 뭐 임대차 계약, 뭐 매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내가 훔친 물건도 아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점유만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 소유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그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을 점유하기 시작했대요.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잘 알면서 부동산 취득이 됩니다. 이것도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밑에 있는 판례는 매매 계약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는 타주 점유로 봐야 됩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토지를 절반을 분할해서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쪽이 조금 넓게 또는 이쪽이 조금 넓게 분할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경계는 여기인데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근소한 정도의 면적 차이는 요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경계표가 이렇게 설정돼 있었다. 그럼 조금 넓은 부분 점유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2분의 1 분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할이 돼서 경계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2분의 1 분할 이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명의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라 할 수 없다.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명의 신탁은 네 이름으로 등기만 좀 해줘라. 그 대신 소유권은 나에게 계속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개 이름으로 등기만 했대요. 그럼 그 사람이 이름만 빌려준 이유는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이름만 빌려줄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샀겠죠. 소유할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줬기 때문에 그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명의 수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선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금방 봤죠.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고요. 타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예요.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거나 타주가 타주로 바뀐다. 야, 이거 먼저 보시면요. 자,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받았대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받거나 하면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에 인도 의무가 있는 매도인의 점유. 이거는 타주에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원래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매 대금 완납받을 때까지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해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매매 대금을 완납받으면 목적물 인도 의무가 그때부터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 여기서 새로운 권한이라고 하는 건 항상 쉽게 이해하면은 새로운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다가 임대인과 그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점유해서 사용수익 가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돌아갈 생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한다. 그럼 새로운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 표시를 했다. 소유의 의사 표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의 점유도 타주에서 자주로 바뀐다. 자, 이런 두 개 정도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정도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가 있어요.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선의점유는 자기가 목적물을 점유할 본권, 즉 소유권이나 기타 지상권, 뭐 전세권 등이 없음을 모르고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예요. 악의의 점유는요. 악의의 점유는 알면서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본권이 없음을 알고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지만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본권이 없음을 모르니까 선이죠. 이거는 알고 있거나 또는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는 악의가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돼서는요.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맡겨놓고 야 네가 관리 좀 잘해 라고 얘기하고 얘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을이 갑소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유자가 된 건 아니죠. 이 권리는 다 무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아 이거 칸이 너무 좁아요. 칸이 좁아서 다시 여기다가 좀 크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으실게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맡겨놓고 얘는 해외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소유 부동산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매매는 없었으니까 이거는 무효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를 해버립니다. 그 매매를 통해서 병이 매수인 병이 양수받았습니다. 양수받아서 목적물 점유합니다. 그럼 매수인의 점유니까 자주점유가 돼야 되겠죠. 이건 자주점유가 돼야 되고요. 또 이 등기가 무효등기고 을은 소유권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선의의 점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갑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갑이 나중에 돌아와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소송 제기해서 내 물건 돌려줘라고 제기를 하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고 무효등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병의 등기는 무조건 다 무효거든요. 그럼 나중에 누가요? 병이 패소하게 되는 겁니다. 갑에게 돌려줘라라고 하는 판결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는 이때부터 자주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뀌겠지만 선의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는 시점은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악의 점유가 된다. 왜냐하면 본권이 없음을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 점유인데 소송이 제기가 되면 병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질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유는 악의 점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가 있어요. 자, 무과실의 점유가 있습니다. 무과실의 점유와 과실이 있는 점유인데 과실이냐 무과실이냐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선의를 전제로 합니다.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그런데 주의를 다해서 살폈지만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선의지만 무과실이에요. 선이면서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근데 주의를 다해서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선의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알았다잖아요. 알았는데 알 수 없었다. 알았는데 뭐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몰랐다. 알았는데 알 수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국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무과실, 과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평온의 반대는 강포 또는 강폭이라고도 하죠. 공연한 점유의 반대는요. 은비에 의한 점유예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다. 그래서 은비에 의한 점이다.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여기 강폭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는 나중에 악의의 점유로 취급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가 있는데 이 계속 점유다라고 하는 건 전후 양시점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가 이어지는 걸 계속 점유다라고 하는데 전후 양시점에 점유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동일인인 경우에 그런 거죠. 혹시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었답니다. 그래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이쪽 거는 다 추정이 돼요. 자주 점유도 추정이 됩니다. 선의 점유도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에도 추정이 되고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으면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점유를 전부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나눠봤고요. 민법의 추정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정 규정이라고 하는 건 네 번째 줄.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죠. 점유의 득실입니다. 점유권의 취득이다. 직접 점유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고 간접 점유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직접 점유는요. 사실상 지배를 처음 시작하면 직접 점유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배요. 그러면 간접 점유는 원시 취득 어떻게 하는 거냐? 점유 매개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간접 점유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목적물 인도했으면 간접 점유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 점유 승계 취득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았대요. 그럼 그게 직접 점유 승계 취득하는 거죠. 간접 점유 승계 취득하는 건요?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그러면 간접 점유 승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언제 소멸하느냐? 직접 점유권의 소멸은 언제냐? 사실상 지배를 뺏기면 직접 점유권 소멸하는 거고요. 간접 점유권의 소멸은요. 점유 매개관계, 즉 임대차가 끝나서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기 시작하면 간접 점유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점유의 득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면요. 점유권의 소멸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필기 안 하고 빨리빨리 나가는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책도 챙길 거 없습니다. 자, 점유권의 소멸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점유의 효력이 다음 페이지 나오죠. 점유의 효력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의 노트 보시면 74페이지에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 점유보조자 자력구제권은 있어도 점유권은 없는 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점유관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상속사실을 몰라도 또는 점유 직접 지배하지 않고 있어 상속사실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국내 거주 사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면 거기 점유의 태양과 그래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매수인 도둑질 한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고 임차인은 타주점유다. 그래서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사실의 권한에 따라서 객관적 권한에 따라서 판단하고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명의수탁자 타주고요. 매매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다.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소유자는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소유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빨리 빼줘야 되죠. 그래서 타주로 전환이 된다. 뭐 그런 정도고.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계속 점유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내용 다 적혀 있고 우리 칠판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점유권의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